서비스 오피스 들어와 있고요. 매수가는 8,000원, 그리고 비중은 10%라고 하십니다. 아, 전문가님 찐팬입니다.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4% 넘는 상승을 장중에 보이고 있고 연초돼서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은 나왔었거든요.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욕심내도 될까요?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의 고가 영역대에서 수익권 매도 기회를 놓쳤다면 네. 지금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네, 조정받고 반등하는 타점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은 우리 어버님, 아버님들이 사실 PDF 파일이나 PPT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핸드폰으로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쵸. 그런 이제 문서 뷰어 뭐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그런 문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테슬라에 탑재시킨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 테마주로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. 최근에는 그런 사업 부분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으로도 테마주로도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.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과 그리고 현 시점 비중을 줄인다면 얼마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이 종목이 1월 5일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. 여기가 가격이 4,400원이고요. 9,500원까지 2, 3주 만에 100% 넘게 폭등이 나왔다가 자, 조정 구간에서 이번에 또다시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6,800원, 그리고 종가 라인이 7,850원 자리입니다. 근데 시청자님께서 평단이 8,000원이시라고 한다면은 자, 오늘 장중 8,960원까지 10% 정도 수익권 매도 기회가 있었으나 좀 매도를 못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에 자,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7,650원 자리를 이탈한다면 저는 손절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. 7,600원 캔들,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7,640원 구간에서의 가격 방어가 좀 나왔던 모습인데 7,600원, 7,650원을 안 깨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8,000원에서 8,900원까지 5에서 10% 수익권 비중을 줄이겠다.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7,600원 자리를 이탈한다. 그러면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얼마입니까? 6,8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가격,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저점 가격인 6,8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에 추후 저점 매수, 재공략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7,600원 부근에서 전략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